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마을 김덕주 사무국장님께서 네. 진짜 이렇게 삼남매를 초대해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고기 구우시는 분 디테일하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한 디테일인데? 아니 저 누구세요? 우리 마을 지부장님 아이고 삼형제 촬영한다길래 네. 집에 있는 불빵 가지고 그냥 달려왔어요. 이야 불빵 역조리 와 아이고 우리 지부장님을 위해서 박수. 이렇게까지 드셔보세요. 와. 막내분들 좀. 아, 근데 이렇게 삼형제를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든든하네요. 선선한 가을바람 아래 한상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좋은 사람들과 수다 한 마당. 정말 좋습니다. 들어오는데 무섭겠어요. 강도가 들어오는데 무섭겠어. 야. 그러면 일단은 한 입 먹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국제 사무국장님이랑 우리 쌍둥이 형님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진짜 똑같아요?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어 진짜 그러네. 옛날에 네. 저 이제 내가 식당을 도와주는데 예, 예. 단체 손님을 받았어.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사 예. 동급 차로 이제 딱 손님을 태우러 갔는데 네. 할머니가 딱 올라타시더니 아이고 작년보다 팍싹 늙어버렸네. 진짜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아 그러면 네? 오해하신 거야? 어 동생이라고 내가 보니까 할머니 보고 이제 참 봤으니까 팍 늙었다 사갔다고 아 넷째인지 알고 나이 먹기 얼마나 서럽던지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닮았다. 이제 삼형제가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 아니, 여기가 이제 네. 아버지가 계속 하시다가, 네. 제가 첫째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아버지가 저한테 불렀는데, 네. 아버지가 그때는 그래도 대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좀. 그렇지, 이제. 저하고 성격도 안 맞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왔어. 네. 또. 한 놈 또 불러갔어. 아~ 어, 아버지가? 응. 너도 내려와. 응. 또 말 안 들어. 또 말 안 들어. 아버지 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안 듣다 보니까 또. 그래서 또 오고. 아, 니들 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니, 근데 아버지가 딱 부를 때 어떻게 쉽게 그냥 오시게 됐어요? 뭐 할 일 없는 거 같겠지. 아니 고민을 많이 했죠. 저 직장을 다녔는데.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하시다가. 네. 고민하다가. 내려왔는데 뭐 손님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쉬는 기분에 왔어요 처음에. 손님도 원래 보통 손님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직장 생활 하다가 오니까 네.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나름대로 지역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손님이 그래도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고민은 없어요 그냥. 네. 고민이 왜 없어서 네. 총각이라서. 아 어? 진짜? 진짜요? 총각이셔? 아 진짜로 다른 건 바로 지금 네. 부모님도 살아계시지만은 네. 온 집안 식구들이 고민거리 하죠. 유일하게 아마 눈이 높으시네. 눈 높아야지. 쌍둥이 형님이 그죠? 아니에요 눈 없어요.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성격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일 좋아요? 아시죠? 해파라고 유머스럽고 네. 뭐 어디 가서 뭐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노래 잘하고 잘하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고 돈도 많으시고 그치. 가장 좋은 분 누구냐? 아니 그 디디는 왜 보은이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라? 약간 공개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동생 장가하게 박수 한번 쳐줘봐요. 다 같이. 형님 우리 보은 언니 같은 스타일은 어떠세요? 저희 우리 직접 여쭤볼게요. 네. 우리 1번 수빈이, 2번 저 어떤 수빈이? 아니 기다림틈이 없어요. 아니 뱉어요. 근데 아끼는 삼겹살 들었는데 뱉어요. 기다림틈이 없어. 아니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이 여기가 그 보통 재산도 아니고 엄청난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물려주신 그런 재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단 한 번도 무슨
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충 나눠져 있어요. 아, 나눠져 있어요? 미리? 어떻게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 형이 다 정해줬어요. 오, 형님이. 큰형께서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나눠먹고 말. 갈 때는 내가 만약에 갈 때는 다 주고 갈 거예요. 진짜요? 누굴 저 자식한테 안 주고? 아, 자식. 딸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형제들한테. 형은 요만큼 있고. 예. 네. 우리 너에게 다 줬어요. 아, 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준 거예요? 자네 장관 같잖아, 총각이잖아. 총각이라고도 줘버린 거야? 그럼. 아니, 그게 하면서 왜 납득이 안 가네? 아니, 형이나 저나. 아니, 혼잔데. 그러니까, 좀 없어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병 오니까. 그치. 와. 아니, 형도 형수님 있고 애들 있고 저도 마누라 있고 애들 있고 쟤는 네. 너무 없잖아. 누가 다 없잖아. 나는 이거 갖고 있지. 야, 그래서 그거를 야 그러면 이 방송을 보면 정말 연락 오겠네요. 꼭 연락 오게 해야 돼. 아니 우리 방송국으로 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예 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니 생각 좀 해.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30초 드릴게요. 30초 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총각 활기살의 노총각 김운주라고 합니다. 저를 혹시 TV에서 보시는 분들 그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PD님하고 카메라 감독님한테 연락 좀 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됐나요? 어머 연락 너무 많이 올 것 같아. 큰일 났다. 우리 수빈이가 막내 쌍둥이 형님을 위해서 네. 가사를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자, 한, 둘, 셋, 넷. 나는 친구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부모님 맘에 속드는 건 며느리. 나는 넘버 며느리가 될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요. 꼭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가사 너무 좋죠. 양쪽 빠네. 자영형 유산하라고. 야, 훈훈하다 훈훈해. 야, 나도 써. 나도. 아이고 우리 큰 선배. 나는 아니 삼형제가 진짜 우애가 너무 좋으시네. 야, 형이 형 것도 딱 준비하고 계시잖아. 그날 밤. 또 다른 추억도 만들었는데요. 모두의 꿈을 실은 풍등이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 금강모치 마을 가을밤에 반짝반짝 별이 되어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도 활기찬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량 생각! 아니, 고맙습니다. 저기 하늘! 에? 어저께 날린 풍등이 글쎄 아직도 날아가고 있대. 아이고! 뭔가 잘 되려나 봐. 아니, 풍등도 이 사람 잠이 들겠나, 진짜. 눈이 그렇게 멸치처럼 이렇게 쫙 찢어졌으니까 뭐가 보이냐고. 왜 크게 누가 한번 보라고 해. 저기 날아가고 있잖아. 야야야 그만하고. 아니 근데 진짜 어제 너무 풍둥 한번 날리고 나서 좋았어요. 느낌 좋았어요. 맞아요.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말이야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야 오늘 말이야 심장 절로라고 풍둥도 날렸고 힘이 절로 났네. 아니 오늘은 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건 얘가 잘 알아요. 수학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유 회장님께서 블루베리 수학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블루베리? 네. 아, 수학도 하고 먹고. 그쵸. 아, 제일 좋네, 제일 좋네. 그러면 이제 지체 시간에 우리 얼른 가보자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가야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가시죠. 거기서 블루베리 향이 나. 갈바람에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란다고 블루베리도 막바지 수확기에 달했는데요. 게으름 피울 새가 없습니다. 얼른 서두르자고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야! 이렇게
진짜 아침부터 네. 블루베리 따고 계셨어요. 예. 야, 아니 근데 블루베리가 아니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어. 예. 뭐? 이게 품종이죠. 품종. 야. 늦둥이네. 늦 블루베리. 원래 늦둥이가 똑똑한 것처럼 늦 블루베리가 더 달콤하고 맛있을게요. 예, 맛있어요. 달콤. 그죠, 그죠? 그, 기다릴게. 요즘 그 여자 작황은 어때요? 아, 작황 좋지요. 네. 좋아요? 네. 돈 많이 버셨어요? 네, 많이 벌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많이 버셨어요? 예. 예보를 보세요. 많이 딱 번 옷이잖아요. 아니, 어머니, 그런데 블루베리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네. 눈에 좋아요. 눈에? 예, 눈에 얼마나 좋은지 안경을 썼는데 벗었어요, 나. 어머니, 어머니가? 예, 진짜요? 예. 물어봐, 여기 이 양반들한테. 어, 진짜요? 어머니? 네. 진짜 안경 쓰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요. 그러니까 노안도 그러면 이게 블루베리를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와! 저도 지금 노안이 왔어요. 오빠 많이 드셔야 되네요. 오빠 많이 드셔야 돼. 그리고 제가. 네, 많이 드셔. 네. 포도가 좋은 영동. 그 중에서도 금강모치 마을은 포도뿐만 아니라 항산화 슈퍼푸드라 불리는 블루베리의 고장입니다. 온 동네 주민들 블루베리 재배에 집안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금강모치 마을에 분홍의 꿈 실현해준 효자 중의 효자 작목, 블루베리. 그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보자고요. 좋네. 야, 이제 봉이가 이 일을 하는 거냐, 저 자꾸 먹기만 해. 가서 여기다 넣어야지. 아, 이제 몇 개 먹었다 그래요, 분영 회장님. 아까워요? 아니,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뭘 큰일 나요? 야, 봉이라 먹기만 해, 너도. 아니, 이만큼 땄어요. 그냥 세 개 따면 그냥 잠깐 하다 먹는 거야. 아니, 2, 30개 이상 따면은 설사한데. 그렇죠, 분영 회장님? 그럼 더 먹으면 설사한대요. 그런 말씀하세요. 제장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음식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일단 들어가면 잘 보관이 되지 배출은 안 돼. 걱정 마셔. 다 풀어야 되는구나. 그치 그치. 야, 그래도 좀 따고. 그래 그만 좀 먹어. 좀 따고 먹어요. 따고. 아이고. 이거 다 분회장님 따신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어떻게 말했죠? 따지도 않고 자꾸 먹어. 참 먹어. 그러면 자꾸 주신다? 아니 그럼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많이 땄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먹는 거 말고 또 따로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많아요. 또? 블루베리 빙수도 하면서 먹고 찹쌀 떡도 블루베리 해야 되고 색도 이쁘고 맛있어. 아 블루베리 떡이요? 우와! 찹쌀 떡! 그래요? 어쩐지 야. 그냥 먹기만 하는 건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따르게 해서 떡이나 빙수를 먹으면 끝도 없이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럼 한번 어떻게 떡 한 번만 해줘요. 네. 빙수도. 그럼 가실까요? 네. 풍년이 있어요. 블루베리 풍년이야. 빙수도 해놓고 떡도 해놓고. 맑고 깨끗한 금강을 지척에 두고 삼면이 갈기산과 비봉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맑은 날 낮에는 강바람이 불다가 밤에는 산에서 부는 골바람이 분다는 금강 모치 마을. 블루베리 재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췄는데요. 거기에 정직한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100%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하니 더욱 좋을 수밖에요. 금강 모치 마을 블루베리로 만든 주전부리 기대됩니다. 블루베리의 별신은 무지야! 아니, 분영 회장님이 밭에서 블루베리로 떡하고 빙수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다 준비하셨네요. 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냐고. 아니, 빼주셨어. 선생님만 주세요. 이건 팥을 삶아서 감금을 내서 볶은 거예요. 설탕 넣고.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 진 걸로. 쫀득쫀득 찹쌀 반죽에 달달한 팥고물, 블루베리 생과 넣고 동글동글 빚은 블루베리 찹쌀떡. 이야, 참으로 예쁘네요. 삼남매도 한번 빚어볼까요? 물어보니 손끝도 야무지네요.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짠!
만들어 주세요. 이게 무슨 호빵입니까? 호빵. 아유, 나름대로 예쁘지. 찹쌀떡을 무슨 호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블루베리 찹쌀떡이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만드는 즉시 네.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하게 씹으면 블루베리의 상큼한 게 느껴지면서 진짜 달콤한 것 같은데. 응? 진짜 맛있어. 들어가 먹어봐. 오? 확실히. 와, 찹쌀떡만 있었으면 솔직히 조금 목이 맥힐 수도 있는데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니까 목 넘김이 좋네. 술술 넘어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근 회장님 제가 듣기로는 블루베리를 재배하신 지 1위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03년도에 아 2003년도구나? 네, 15년 뭐야 저 한 15년 됐네. 야, 국내 1호야 국내 1호? 네네. 어? 아니 우와 이제 일본으로 전학을 갔었는데 네. 블루베리 농사 재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근데 포도 농사를 잘하고 있는데 네. 포도나무를 싹 끊고 한 300평을 블루베리를 심더라고. 그래서 아. 블루베리 알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판매할 줄도 모르고 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걸로 아니 근데, 잘했어요. 아니 포도나무를 느닷없이 다 짰는데 해보지 않은 블루베리를 심고 그냥 계셨어요 그냥? 아 바가지 많이 늘었지. 와 근데도 잘라. 바가지 긁는데도 그냥 와서 이게 원광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네. 정부 사업으로 그냥 보조 사업으로 한번 시범포로 해봐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말씀 듣고 그냥 네. 무조건 포도 그냥 네. 이거 잘라버리고 네. 야 거기다가 블루베리를 했는데 그게 효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얼마만큼 네. 열매가 이제 맺게 되는 2년 만에 2년 만에 네. 딱 맺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팔로도 없고 뭐 어떻게 팔통도 먹을 용기도 없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는 줄 알고 갤러리에 백화점에서 네. 직원들이 와가지고 네. 가져가고 우리가 아. 직행버스로 네. 영동 가서 보내면은 네. 서울 거기에 뭐 무시 어디 터미널로 보내라 네. 그럼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아. 거기다가 네. 이거 충북 영동에 블루베리 네. 국내산 이게 네. 나왔다 아, 하니까 딱 붙여가지고 네. 불빌리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었어. 아니 그거야 그 처음 나왔으니까 없으니까 난리가 나지만은 네. 이것도 또 비쌌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야 그러면 막 나면서 지금은 우리 아니 우리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따서 따다가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눕기도 하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먹지도 못했겠다. 그렇지. 어땠어요? 맘대로 못 먹었지, 아까워서. 이만치 먹으면 거기 100g인데. 네, 네. 그걸 어떻게 맘대로 먹어, 아까워서. 그럼부터 떨어진 건 어떻게 떨어진 거 하나 떨어져서 얼려 붙여서 먹고. 네. 아이고, 나서는 아까워서 못 먹고. 나서도 먹고, 주서도 먹고. 아니, 잠깐만. 어머니 말씀이. 아니, 블루베리가 너무 신기해서. 몰래 들어가서 따먹어봤다고. 누가 따먹어봤어? 내가 우리 밖에 와서 따먹어봤대. 아이고. 맛이 어떻게 되니 먹는데. 그때는 아니. 그런 열매를 처음 봤거든. 우와. 그래서 이놈 열매가 어떻게 되겠나 뭐 가서 들어가서 따먹어봤어. 드셔보세요. 그래도 무슨 맛이야 그게? 그러니까 달짝지근하니 맛이 좋더라고. 아, 좋았어요? 예. 아니 그럼 주인 누구가 아까워서 못 따먹고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었는데 그걸 가서 따먹었어. 주인이 따먹더니 말고니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랬지.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맛이 너무 좋아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예. 몰래 따먹고 뭔가 맛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농사를 쳤지. 그걸로? 예.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 동네 다 그 블루베리를 했지. 어쩐지 어머니들이 블루베리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요 백옥같이 너무 좋아. 아, 이게 내가 76이라면 못 죽거든? 76이요? 응. 아니 60 막 넘은 성자라더니 76이요? 아,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와! 늦도 아니야. 어머니. 여기 100세 사는 사람이 많아. 오, 야. 진짜. 블루베리 때문에. 피부에도 좋고 젊음도 되찾아준다는 블루베리.
얼음 갈아 넣고 달달한 단팥 연유 더해 빙수로 즐겨도 좋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어쩜 이리도 맛있게 먹을까요? 삼남매 먹는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까지 군침도네요. 와, 너무 맛있다. 짭짤하네, 맛있다. 와, 블루베리 봉투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 보이네. 아,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만큼도 안 넣어줘요. 아우, 난 좀 더 넣어야겠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마음껏 먹어요? 아이고. 야, 고분이 답다, 고분이 답아. 아유, 잘 먹네. 맛있다. 와. 날이 너무 좋네. 아,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뭔가 이 느낌이 가을바람 같지 않고 봄바람 같아. 선선해진 가을 날씨에 잠시 콧바람 쐬러 나선 길. 이름 모를 작은 물고기가 개울을 가르는 모습하며 집이라도 짓는 건지 연신 돌멩이를 들어 옮기는 가재의 느릿느릿한 몸짓이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습니다. 언니 오빠,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볼 수 없는 걸 보러 갈 거야. 어, 진짜? 뭔데? 뭐야? 뭐? 박쥐. 박쥐? 에이. 와, 한국 박쥐 그거? 박쥐. 와, 진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갈기산 등산로를 따라가지고 박쥐 동굴을 갈 거야. 우와! 박쥐도 근데 기대되긴 하는데 진짜 있을까? 있어. 그 배트맨, 배트맨! 야, 그럼, 야, 이거 아니야? 배트맨! 진짜 있단 말이야? 야, 가자. 삼남매는 진짜 박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진짜 동굴에 박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가는 길 자체도 워낙에 박쥐 동굴 가는 길이 험해서 이장님과 문화마을 사무장님도 동행해 주셨는데요. 아,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응? 박쥐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박쥐를 잡으러 동굴로 갈까나. 무성하게 자란 풀을 잘라 길을 만들어가며 걷고 또 걷고. 박쥐 만나러 가는 길이 험난하지? 그렇지.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다 와가? 어디야? 빨리 가자. 내가 진짜 이 박쥐 만나러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어. 박쥐야! 아, 조용히 해야 돼요? 달라가? 마침내 박쥐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 화끔히 입구를 드러낸 좁고 기다란 동굴. 그 안 깊숙이 박쥐가 살고 있는 거죠. 와, 조심이야, 미끄럽다. 야. 와, 여기 찬바람이 나. 와, 일로 가면 야, 박쥐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죠? 조심해. 야, 잠깐만. 야, 동굴이. 박쥐. 이런데 동굴이 있을 줄이야. 우와, 진짜 박쥐네요. 야, 이런 거 처음 봐. 야, 가만있어. 야, 너 이거 소리할 때마다 날리잖아. 야, 잘못하면 확 달려든대. 아니, 근데, 야, 발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 어? 천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금강 모치 마을의 자랑, 박쥐 동굴. 보기에는 좀 으스스하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6.25 전쟁 때 마을 주민들이 몸을 숨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은신처였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왠지 박쥐가 무섭기보단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또 왔어, 또. 아니 근데 가서 봐. 여기가 이게 천연동굴인 거죠? 이게. 아 오빠, 그 천연동굴에서 인공동굴이었어요? 아 그래? 아니 너무 긴장이야. 너무 긴장이었고. 와 이렇게 있어? 박쥐가. 와, 야 좋아. 그리고 지금 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가 봐.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시원하네. 확실히 시원하네 동굴 안이. 나 일부러 오늘 박쥐 만난다 해가지고 배트맨 티 입고 왔단 말이야. 근데 박쥐 마저도 나에게 안 오네? 이거 귀여운 거 입고 왔는데. 야, 너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섭게 생겼다. 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볼게. 배트맨. 진짜. 박쥐 왔다, 박쥐 왔다. 오라버니의 주문이 통한 걸까요? 박쥐가 다시 돌아왔네요. 늦지막이 오후 시간, 마을 회관이 소란스럽습니다. 난리나 인기 최고예요. 노래방에서 노래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 노래 교실이냐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우리 사무국장님 읍내 나가서 여자친구 하나 만들고 두녀 회장님 읍내 나가서 남자친구 하나 만들고 큰일 나. 그렇게 만들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예, 오늘 배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선생님?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선마을 선생님이란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섬에 사는 처녀가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리움과 짝사랑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야 해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해당화 피고 지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해당화 피고 지는.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 식사를 안 하. 해당화 피고 지는. 아이고, 참 이쁘게 잘하셨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 섬마을에 끝에 살짝 꺾어줘야 돼요. 으래 한번 시작. 으래. 우리 강사 선생님이 본인은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 못하는 사람들의 서름을 몰라. 그러니까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약간 간드러지게 밀당을 해야 돼. 노래랑 예를 들어 줬다 그럼 다시 갖고 와야지. 그렇죠. 섬마을에 줬다 가져오고 줬다 가져오고 그럼 쉽게 할 수 있어요. 분여 회장님 시작. 섬마을에 시작. 섬마을에. 오, 잘했어요. 오, 잘하시네. 자, 이제 철새 따라갈 건데요. 철새가 저 멀리서 와요. 철새 따라 시작.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다가온 사람이 찾아왔네. 섬마을에 누가 왔어? 총각 선생님 왔잖아요. 얼마나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약간 부끄러운 거야. 총각 선생님 이렇게 약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부분. 밑줄 쫙쫙 꼬리땡 땡땡. 선생님 서울에 가면 안 되잖아. 네. 그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절실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생님 가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서울에 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이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이장님이 총각 선생님인 거야. 이장님이 총각 선생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회장이 나와보셔. 분회장님이 분여회장님 요 가사를 잘 보셔야 돼. 19살로 돌아가는 거야. 맞아. 자 우리 분여회장님 순수했던 19살 시절로 돌아갑니다. 레드 썬! 천세 따라 찾아오 총각 선생님 어떻게 초가 선생님이 섬마을에 오셨는데 마음에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키도 크고 다 마음에 드시고? 근데 어머니 어쩜 이렇게 얼굴이 웃는 상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빨밖에 안 보이세요? 못 계셔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 앞에 나오기도 힘든데 네. 나왔으니까 우리 모치마을 자랑 한번 좀 네. 해줘. 우리 동네 이래도요 네. 뭐요 테마 마을이지 그렇죠. 문화 마을이지. 문화 마을이지. 그리고 우리 노인들로 먹고 살자요. 거기서 자꾸 손님들이 와서 한게 밥에서 주지, 떡에서 주지. 네. 아, 안 먹는 게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먹을 것도 많고. 네, 먹을 것도 많고 그래 살자요 살자. 살치고. 아이고 큰 박수 한번 네. 쳐주셔야죠. 아니 그렇게 흥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노래 부르기 전에 네. 춤 한번 보여주셔. 자, 스미니가 노래 한번 불러. 춤만 내가. 못 써요. 그러면은 네. 못 쓰는지 쓰는지 한번 볼 테니까. 예. 네, 자. 또들 강변범퍼들이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세월 하다리라 징징 동여서 매연해볼까. 고마워요. 아니 어머니 응? 어머니 나오셨는데 노래하러 하고 가셔야지 이 노래하러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니 노래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선마 선생님 노래 들으려고 어머니, 오신 거예요? 이 노래하러 나오신 거예요? 오빠도 틀리니까 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하시네 에다 비고 지는 선 이름은 양준자의 아니가 양준자 어머니인데 어머니 이름 말씀하시고 뭐가 그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웃으셔 응. 어? 어머니 응. 약간 최불암 선생님 성대모사 좀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최불암 선생님 웃는 거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 자체가 최불암 선생님이요. 아 여자 최불암 선생님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자. 네. 다 똑같이 네. 우리 엄니 따라서 똑같이 한번 웃는 연습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같이 웃으시고 우리 어머니 크게 한번 크게 웃으시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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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야, 여기 가면서 금당인가?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회장님. 예, 예. 아니, 근데, 아니, 저 애 둘 놔두고, 수빈이 부모님이나 또, 왜 저만 부르셨어요? 왜 당신 혼자만 부르는지 알아? 왜, 왜요? 우리 마을이 뭐예요? 아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응. 아, 금강모치 마을. 응, 모치하면 뭐예요? 모치요? 응. 떡. 떡? 아니지. 금강모치는. 네.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아. 그 고기 이름이야. 어? 모치가 고기 이름이에요? 응, 그걸 잡으러 네. 이렇게 왔어. 우와? 응? 그래서 우리 네.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왔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응? 저 식당 사장님하고. 그럼 맞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본인 수빈이 선수가 아니니까 즐거워. 네. 아,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또 잡는 데는 또 뭐가 있어요. 어, 일각에 모치. 있어? 어? 모치. 응, 모치.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금강 상류. 세찬 여울, 돌틈 사이에 물고기가 질척이라 운이 좋으면 제법 많이 잡을 수 있다는데요. 오늘이 오라버니에게 운수 좋은 날이 될지 기대해 볼까요? 가자! 이야! 우와! 하나 덥다!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들어오세요. 과연 이번엔 뭐가 잡힐까요? 우와! 메기 잡았다, 메기! 뭐지, 이거? 빠가살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지? 야, 대박, 대박! 이거 뭐예요? 이게 빠가예요? 이거, 이거 쏘죠, 이거? 이거 저, 가져봐! 모치 아니에요? 이게 모치예요? 우와, 됐어. 모치 잡아. 이것도 모치고? 우와, 이게 모치예요? 우와! 어머나! 진짜 모치를 잡았네요. 오, 모치 모치. 모치. 모치는 잡으면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이거 살려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우와 모치 살려줘야 된대요. 와 모치야 잘 가라. 야 인생 뭐 있나 대박 나게 좀 너 가서 좀 해줘라. 야, 야 여왕님한테 아 모치 살려주네요. 와 모치 살려줄게 진짜. 이게 모치래요 모치. 네? 자 모치야 잘 가라. 화이팅. 와. 와, 와, 모찌 잡았다! 그럼 뭐죠? 빠가사리. 빠가사리도 잡았다! 와, 아니요, 힘도 쓰다 보니까 모찌가 진짜 있네. 와, 와, 이거 근 좋다. 어? 또 나왔어! 진짜! 와, 뭐야, 이거? 이것도 빠가사리. 빠가사리냐, 와. 명상 끝내줍니다. 와, 또 나왔어, 또 빠가사리.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귀한 모치를 직접 잡아 구경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운수 대통했던 날. 가을의 문턱에서 찾은 금강 모치 마을. 모두들 가슴 한가득 풍성하게 행복이 차올랐습니다.